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영어의 ing하고 꼭 같은 건 아닌데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개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개행이 바로 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개는 정말로 그건 개가 아닙니다. 그죠? 제 맥으로 입만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러면 그 개행이란 것은 또 무슨 의미냐? 안정시킴의 의미가 있고 지탱함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개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몸, 우리 신업, 구업, 의업이 안정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붕 들뜹니다. 예, 누구와 같이? 예, 보시면 압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개를 지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리 선법들이, 그죠? 개를 토대로 해서 일어납니다. 됐죠? 아무리 선법을 많이 짓고, 그죠? 그래 해도 어떻게 됩니까? 문단속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오히려 큰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개는, 그죠? 유익한 법들의 기초로 토대가 된다는 뜻이다. 됐죠? 그래서 안정시킨다는 뜻, 지탱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신구의 삼업을 안정시키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유익한 법들을, 그죠? 지탱하는 초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번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거 우리 아비담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상자부 불교에서는 뭡니까? 중요한 법수들을 정의하는 것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면 되죠? 자, 그 어떤 특정한 법의 특징이 뭔가? 그 역할은 뭔가? 그죠?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은 뭔가?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개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위에서 설명한, 그죠? 이제 그 개행이 개의 특징입니다. 당연하죠? 개의 특징은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맞죠? 말로 아무리, 그죠? 이제 찬탕을 늘어놔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행이 바로 개의 특징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넘어갑니다. 135쪽. 거기 보면은, 우리 뭡니까? 역할이죠? 또 개의 역할이 뭐냐면, 역할은 뭡니까? 저 그거 보면은, 그죠? 나쁜 개행을 털어버리는 작용. 됐죠? 그 다음에 비난받지 않는 덕의 성취. 자, 그래서 개의 역할은 작용과 성취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작용 1, 성취 2 적어놓을 보십시오. 그러면 개는 무슨 그 작용을 해서 그 역할을 합니까? 개를 지키게 되면은 나쁜 개행을 털어버리죠? 아, 나 여기 보기 전부 나도 알겠다지, 그죠? 그죠? 아, 이야기 나도 알겠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튼튼한 상식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야말로 상식이, 건전한 상식에 토대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도 뭡니까? 바른 사람일수록 우리 뭐 일 판단할 때 이 상식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그거 판단하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불교야말로 있잖아요. 부처님이야말로 이 상식을 가장 존중합니다. 팔증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십시오. 전부 건전한 상식에 토대합니다. 그 중에 특히 개는 그죠? 맞죠? 야, 이거 옳은가 틀린가, 나 이게 바른 행동이 모르겠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건전한 상식에 비교해보면 명백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저, 뭡니까? 이상한 거를 수행이나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상식적이 되어버립니다. 비상식적이 되면 해괴망측한 이야기 되고 거기서부터 온갖 뭡니까? 예? 불선법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한국불교에 그런 폐해가 너무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출가 따질 게 없습니다. 제가든 출가든 뭡니까? 이상한 불교 수행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건전한 상식이 정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점 또라이 대비입니다. 정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저. 남 이야기하다는 또 이제 안 되잖아요. 방구를 바꿨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래,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부자님들 중에 안 그런 줄 압니까? 예, 좀 수행 시간만 조금 됐다 싶으면 막, 그때부터 뭡니까? 막 비상식적인 그거를 갖고 있잖아. 막 한 소식 했다 계속하고, 그죠? 그때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친한 도반선생님 선방 같이 된 선생님, 그 선생님도 광원 왔나고 그러죠. 좀 돌아갔고 아마 말에 지금 옷 벗고 내려갔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열심히 정진했어요. 만일 앉아갖고 밀어붙이는 게 정진을 하면은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때부터 뭐 한 소식 했다는 게 이상한 이야기가 이상해요. 우리는 같은 친구니까, 그죠? 뭐 이 새끼 저 새끼 해서 하면서, 그죠? 그래 하고 우리 스님들은 다 그래가 서로 경책을 하고 같은 또래 도반이 좋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또래 뭐 인물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듣더라고요. 옆에 스님들이랑. 그러던 나중에 뭡니까? 그거 됩니다. 아, 더 겁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죠? 저는 제가 이제 막 붕 들 때가 그런 것 같아도 제 1번 수칙이 뭡니까? 건전한 상식. 제가 속에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이야기 합니까? 그렇잖아요. 법회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개는
건전한 상식에 토대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뭘 갖고 봅니까? 건전한 상식을 보면, 건전한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판단 기준, 그게 건전한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우리 옛날에 아타살린이라는 논장 주석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전에 아마 우리 아비다마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시대 건전한 일반 사람들이 가진 건전한 생각 있잖아요. 그게 선법입니다. 됐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됐죠? 특히 우리 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그렇게 읽어보기 전부 뭡니까? 에이씨, 나도 알겠다. 전부 그렇게 싶으죠? 에이씨, 별거 아닌데 뭐 굉장한 건 줄 알았더만. 그죠? 개의 특징이 뭔가? 실천하는 게 개행이 개다. 에이씨, 그 나도 이야기했다. 맞지? 그죠? 그죠? 그럼 나쁜 개행을 틀어버리는 작용이 있다. 그렇지, 나도 알겠다. 그렇죠? 그죠? 비난받지 않는 덕의 성취다. 그럼 뭐를 성취합니까? 개를 지키면 비난받지 않습니다. 맞죠? 예,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하는 사람일수록 불교를 자기, 그죠? 생활, 자기 신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건전한 상식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개의 부분은, 우리 그죠? 깊이 이제 한번 자신을 반조해 볼 토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타남이죠. 개를 잘 지키면 뭐로 나타납니까? 깨끗한 거로 나타납니다. 아이, 나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개를 잘 지킨 사람은 못 지킨 사람은 차이는 그게죠. 그죠? 개를 잘 지킨 사람은 깨끗하죠. 우리 뭐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개를 잘 지키는 가까운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개를 잘 지키게 됩니까? 양심과 수치심입니다. 심입니다. 딱 맞는 말이죠. 저 뒤에 어디 그죠? 우리 14장에 나오는데 그죠? 양심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중시해서 나쁜지 못하는 게 양심입니다. 됐죠? 수치심은 그죠? 남에 대한 자기 그것 때문에 그죠? 남을 존중해서 그 나쁜 짓을 못하는 겁니다. 됐죠? 나는 양심상 나는 이래 못한다. 이래 못한다. 우리 다 그러죠?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나쁜 짓을 하느냐, 맞죠? 그거는 우리 자만 그만 아닙니다. 맞죠? 그죠? 그런 걸 우리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이 안 봐도 어떻게 됩니까? 남이 안 봐도, 아, 그죠? 딱 이렇게 넣어가면 되죠? 아무도 없습니다. 싹 넣어가면 되는데, 우리 못 넣어가지요. 쟤만 그러나? 못 넣어가지요. 왜 못 넣어갑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양심이 있었습니다. 양심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해서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예? 내가, 돈 요 몇 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짓 못합니다. 양심입니다. 멋진 말이죠, 그죠? 은배보면 멋진 말인데 수치심은 뭡니까? 수치심 때문에 뭐 못한다죠. 왜 소위 말해서 사회의 눈, 사회의 이목,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나쁜 짓 못합니다. 맞죠? 그거를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힐이 오따빠가 오따빠를 우리는 수치심으로 옮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쁜 짓 좀 하고 싶어도 어떻게든가 사회 이목이라든지 사회적인 자기 위치라든지 그죠? 또 세상의 뭐 판단 기준 등등 도덕률 이런 것 때문에 나쁜 짓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개를 지키는 가까운 원인이라는 겁니다. 양심과 수치심. 멋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선법의 가장 출발로 이 양심과 수치심을 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개행을 지키게 되는 가까운, 제일 가까운 원인으로도 양심과 수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입은 삐뚤어지고 말은 급하게 해도 옳은 말만 골라서 하지요. 제가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이것만 봐도 그죠? 청정도론이 그죠? 우리 그 뭐 공허한 지금 이론을 나이라는 거 아니죠?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 아는 것이 아닌데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개는 개행이다.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 안 하면 됩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죠? 아주 상식적으로 딱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죠?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개의 이익인가? 그렇죠. 개를 지키면 이익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익이 뭐냐? 억수로 많겠죠?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이 이래 말씀하셨다 인용해보면 끝납이죠? 부처님이 이거는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그죠? 길게 인용해놨죠? 그죠? 이거는 우리 그죠? 대반 열반경 있죠? 그죠? 디가니까 16번째 대반열반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빠딸리 마을입니다. 그때는 뿌뜨라가 아니고, 그죠? 빠딸리라는 마을에서, 그죠? 제가 불자님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그죠? 어떤 것이 개의 이익입니까? 이렇게 여쭙자 부처님께서 요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걸 보면, 그죠? 자, 무엇이 그 다섯, 자, 그래서, 그죠? 자, 장자들이여, 개를 가진 자가 개를 받들어 지님의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그 다섯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개를 가지고 개를 갖춘 자는 방일하지 않은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됐죠?
와, 저 스님 거짓말했다, 이때. 개를 지키면 500톤 금괴가 방울에 꽉 쌓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500톤 금괴가 안 쌓이는 거라고 부처님 분명히 큰 재물을 얻는데, 상식적으로 뭡니까? 개를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돈 함부로 쓰겠어요? 에이, 알잖아요.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이런 게 뭡니까?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개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딱 보존하겠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니다. 이 문맥으로 보니까, 천장에 500톤 금괴가 쌓인다는 뜻인데, 그렇게 알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아무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제 이야기 충분히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계를 지키면은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훌륭한 명성을, 똑같은 방법으로 훌륭한 명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계를 잘 지키면, 아, 요새 우리 청문회가 우리 이거 보여줍니다. 그죠? 그렇죠? 예. 계를 잘 지키면 훌륭한 명성을 얻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자, 우리는 요새 사회 특징은 소사이어티죠. 그죠? 영어 발음 이상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미국 가서 소사이어티 이라면 뭡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에 오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특히 경상도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경상도 사람인데 왜 제가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렇습니다. 요새 사회 특징이 소사이어티 특징이잖아요. 하나의 뭐 단체라든가 조그만 여러 가지 우리 그 활동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맞죠? 회사도 하나의 소사이어티고, 그죠? 뭐 어쩌고 친목계 동호회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렇죠? 근데 개를 못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면 항상 수근수근하죠, 그죠? 들어가려면, 그죠? 그래서 동창회도 잘못 가고, 그죠? 그죠? 제보고는 동창회 오라도 안 가지만 저는 안 갑니다. 왜 스님 말로 그런데 갑니까? 저는 예외입니다. 됐죠? 말이 이상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중은 소사이트로 보면 됩니다. 어떤 모임이나, 근데 갈 때도 두려움이나 창피함이 없이 들어간다. 그렇죠? 계를 지킨 사람은 뭡니까? 청문회 100번, 1000번만 한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네 번째 뭡니까?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매하지 않고 죽는다. 됐죠? 제가 말씀드린 거 1, 2, 3, 4 해서 줄 끊으시면 좋습니다. 그죠?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매하지 않고 죽습니다. 죽을 때 바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뭡니까? 계를 잘못 지키고 그러면 죽을 때 혼란스럽게 죽겠지. 그죠? 아닙니까? 에?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뭐또 이놈의 새끼.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아니, 생략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다섯 번째, 계를 잘 지니고 계를 갖춘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또 이익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는 안 죽어봤는데, 이건 부처님 말씀을 우리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죽어서 뭡니까? 좋은 것이 태어난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익이 있겠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다섯 가지 이익을 들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24번에서, 계의 이익은 억수로 많은데, 부타고사 스님은 이 개송으로서, 그죠? 개의 이익을 요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4번에서 쭉 요약하고 있죠? 근데 이거 한번 안 읽어보고 넘어가면 억울해서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청진노래가 아직 한 번만 안 읽어봤죠? 그래서, 그죠? 요 24번, 부타고사 스님이 읊어낸 개의 이익에 관계되는 요 있잖아요. 요 개송 부분을, 예, 그 138쪽 제일 위에까지입니다. 자, 개가 없이는 요 선남자가 요부터 같이 한번,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없이는 선남자가 교법의 발판을 얻지 못하니 누가 그런 개의 이익에 대해 그 한계를 말할 것인가? 강가 야무나 사라부 사라스와티 혹은 흐르는 아찔라와티 큰 강인 마히조차도 이 중생들의 때를 씻을 수 없지만 개의 물만이 중생들의 때를 씻느나 비를 몰고 오는 바람도 노란 전단향의 향유도 진주 목걸이도 보석도 부드러운 달빛도 이 중생들의 열병을 잠재울 수 없지만 잘 보호되고 성스럽고 최고로 시원한 이 개가 그것을 잠재운다. 어디에 개의 향기와 같은 향기 또 있을까? 그것은 순풍과 역풍에 고루 퍼지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거늘 어디에 그런 사다리와 문이 또 있을까?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 왕들이 빛나기도 하지만 개로 장만 수행자가 빛나는 것만 갖지 못하노나 이 개는 자책 등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개를 가진 자에게 항상 명성으로 인한 반가움 안겨준다. 이와 같이 덕의 뿌리이고 허물의 힘을 앗아버리는
간략히스란 개의 이익에 대한 주석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개의 이익을 다 설명하려면은 제가 늘 하는 말로 그죠? 우주를 덮고도 남을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죠? 부탁어사 선생님 여기서 간략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핵심은 뭡니까? 우리 몇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개는 뭡니까? 우리 불교의 발판입니다. 교법에서 발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없으면 중요합니다. 그죠? 발판. 발판, 토대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는 우리 불교 교법의 발판이기도 하고 또 앞에도 나왔습니다만 모든 선법의 토대고 발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는 받들어 지키려는 우리 그 다짐과 맹세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불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삼귀 요괴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삼귀는 그냥 삼귀가 아닙니다. 삼귀 개입니다. 됐죠? 그렇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는 것은 삼귀 개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삼귀 요괴를 받아 진임을 해서 우리가 불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것이 당연하죠. 모든 교법의 발판이고 토대고 그죠? 모든 또 선법이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개는 모든 것을 맑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아무리 그죠? 좋은 강이 있어도 깨끗한 물이 있어도 그가 통당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온다 해서 그죠? 업이 맑히집니까? 아니죠. 인도에서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강가에 가서 목욕하면 제업이 다 소멸된다 그러죠. 그죠? 그 지금도 뭡니까? 인도 사람들은 솥단지 들고 저 인도 남쪽에서 완행열차 타고 돈 없는 사람도 그죠? 30시간, 40시간 기차 타고 완행열차 타고 올라가고 솥단지 들고 그 일주일 한 달씩 있으면서 목욕하고 갑니다. 평생 소원입니다. 그 목욕 한번 하면 평생 진제가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때부터 있었습니다. 부처님 때부터 자이나에서도 나타나고 불교에서도 계속으로 나타납니다. 자이는 불교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자 강가강에 가서 목욕해서 제가 다 없어지고 천상에 태어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먼저 천상 가겠어요? 강강에 가는 물고기, 그죠? 우리말로 뭐죠? 깨구리, 그죠? 이게 젊은 천상 가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로, 그죠? 깨끗해지지 않고 그런 거로 천상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하고 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상 갑니까? 네, 개를 잘 지켜야 천상 간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의 물을 통해서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도 전단향이 아니고 이 개의 향기가 최고 향기로 온 거다. 맞죠? 개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향기가 확 풍겨갖고, 그죠?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은 147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됐죠? 개의 문제는 항상 천상에 태어나는 것 같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라 했습니다. 됐죠? 우리 열반을 실현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자, 열반을 실현하는 문과 같고, 위에 말하면 발판과 같고, 토대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진주 보석으로 아무리 장식해도 어떻게 됩니까? 개로 장엄한 불자, 그죠? 보다, 그죠? 빛이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송으로서 개의 이익을 딱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